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젊은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위에 많이 있지 않죠?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그런 주님의 복이 가득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십시다. 나의 왕, 내 노래.
간절한 마음으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에 연약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 사기, 20기 1대1 양육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 주시고 2016년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싱크에서 진행되는 하투투하트가 싱크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이끌고 계시는 강한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되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일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기는 W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임원, 간사, 팀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역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너무 추웠죠? 이제 곧 따뜻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싱크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어색하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구옥이 백다은, 구치기 박슬기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주제로 3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3층 대예배당에서 꿈새 사순절이 진행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싱크가 됩시다. 싱크에서 4월 2일 토요일 남한산성으로 봄소풍을 갑니다. 따뜻한 봄날 집에만 있지 말고 같이 걸어볼까요?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5층 503호에서 만나요. 이번 주는 특별히 성령 집회로 드려집니다. 양육자와 양육생은 꼭 참여해주세요. 만남, 회복, 감동이 있는 선교적 싱크 가족 모임에 청년 싱크 지체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가 읽어주신 성경에서 마지막 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21절. 근데 읽는 이유가 성경 봉독이 끝나면 그러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 그런 건 신앙의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뜻이 아멘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늘 성경 봉독이 끝나면 전부 다 회중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늘 훈련하십시다. 제가 한번 마지막 21절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게 다 연습해야 잘 되니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그렇게 늘 성경 모음도 끝나면 아멘 이렇게 화답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결코 절대로 맹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죠. 사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또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의 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지성, 감성, 의지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격체가 있으면 그 인격체, 그 사람이 자기 밖에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사건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거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깊게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진실하게 배려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지만 보통 어떤 사람이 저분 인품이 좋다 그럴 때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을 인품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진실하게 배려하는 사람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격 앞에다 신앙인격, 신앙이란 단어를 붙인다면 자기를 성찰하되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자기를 성찰하고 남을 진실하게 배려하는 것, 그것도 누구를 대하든지 남에게 잘해줘야 결국은 내 처세,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목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선을 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닮은 진정한 사람됨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며 사는 게 신앙인격이 깊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품이 훌륭하다, 저분이 품격이 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일반적인
건강한 교양과 상식과 이런 판단에서는 아유 저 사람 엉망이다.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탈하기 이전에 참 사람 모습, 곧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은요,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예배 드리라고 예배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피조물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존귀한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복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 오늘이 3월 13일 주일 예배, 바로 이 시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늘아버지의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성경 어떤 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성경 66권에 기도문이 나오는 본문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뭐 신앙이 좋고 성숙한 분이나 또는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 그럴 때는 대개가 아주 공통적인 기도는 세 카테고리로 묶으면 그게 공통적입니다. 첫째는 경제생활을 위해서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기도지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근본적인 컨디션, 조건이 뭐냐? 에베소서 3장의 기도문은 바로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이 기도문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낭독할 텐데 성령님의 역사로 낭독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원래 듣는 게 더 기본이에요. 읽는 게 아니고 한참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핸디하질 않았죠. 두루마리 둘둘 많아서. 그러니까 책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처음에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옛날로 올라갈수록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은 원래 읽는다 이것보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요 구절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은데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이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무슨 일 때문에든 어떤 상황 때문에든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걱정되는 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많겠죠. 요즘에 워낙 사회 또는 경제활동 모든 게 다 이게 불투명하니까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또는 중년만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 많아요. 그리고 당뇨 뭐 이런 거 뭐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치매가 20대 치매도 점점 늘어난다 그러네요. 20대, 30대. 바로 지난주가 뉴스 보니까 그러면서 10대도 위험할지 모른다. 뭐 이거는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환경, 사람 사는 환경의 변화에도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불안한 사람 많죠, 요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이죠. 또 우리의 마음에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삶에 와닿는 번역입니다.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좋은 구절들이죠. 그죠?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른 눈에 띕니다. 믿음은 뿌리요 터전이고요. 사랑은 그 뿌리 터전 위에서 세워지는 집이요 또는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 이 공동 기초 위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구절의 표현으로 본다면 깨닫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믿음과 사랑, 이 공동 기초 위에서 나오는 거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조금만 닮을 수 있다면 그래도 감격적인 것이고, 사실 사람이 감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사람이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그분 홀로 창조, 섭리, 구원, 심판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로 보나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보나,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의 모습, 신앙인으로 걸어온 길이 다 틀리겠지만,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기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 이거에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그 누구도 바랄 수도 없고 욕심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제 자신의 신앙 상태 또 제 자신의 삶의 상황이 성경 어떤 말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내가 이 말씀에 못 미쳐도 진짜로 한참 못 미친다. 이럴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이 말씀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이 말씀처럼 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한 번 걸어가는 제 인생,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남은 인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 삶의 모습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깨닫는 것, 지식, 아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 그 안에 아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로써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쪽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지성, 깊은 묵상, 또 그걸 통해서 오는 깨달음, 그리고 자기 성찰을 포함한 성숙한 사유, 사고,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면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지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다가,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성경 여기 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했네요.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믿었다. 이런 구절은, 그런 그 부분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믿어라, 뭘 생각하냐,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특별히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잖아요. 명시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요. 안다는 건 진짜로 성경에서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 맹목적인 신앙. 성경은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성숙한 곳에서는 독재가 발붙일 수 없습니다. 사기가 발붙일 수 없고 사람 사이에 악한 것이 횡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늘 건강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사는 걸 포함하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에는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이런저런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참 중요한 문장, 두 단어로 된 문장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오이다멘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헬라어 동사에는 거기 이미 주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인칭 복수지요. 1인칭 복수. 우리는 압니다. 헬라어로 오이다멘, 한글로는 딱 두어절로 돼 있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이 표현이 다섯 번 나옵니다. 15절에 두 번 나와요. 그리고 18, 19, 20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15절에 나오는 오이다멘, 이 두 번의 표현은 사실은 같은 내용 한 가지를 말하면서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오이다멘, 우리는 압니다, 이런 표현이 내용으로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15절에 있는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 번의 우리는 압니다, 이거는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제가 요한일서를 쭉 설교 본문으로 설교 강의해 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 설교로 해서 요한일서 강의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자, 15절.
먼저 우리가 보통 강단용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두 번 나와요. 여기 이제 한글 문장 번역상으로 안즉 아느니라.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 오이다면 우리는 압니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15절을 좀 다르게 문장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을 얻는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올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7,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한 절을 더 읽어볼게요. 8장 3,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죠? 욕심사납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이게 제일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자료 다 수집해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 다 따져가지고 암만 판단해봐도 이렇게 되는 게 주님께 영광이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제 삶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만 잘못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시지만 적어도 속다르고 겉다르게 기도하는 거 그 정도만 빼놓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떨 땐 힘들어서 떼쓰고 어떨 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어떨 때는 고통에 찬 그냥 신음소리를 내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가르침을 믿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삽시다.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응답된다. 이 15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되냐? 근거가 뭐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13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먼저 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는 13절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아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하고 권세란 단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에는 권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권세가 있겠죠. 외국에 좀 살고 이런 사람은 외국에서 거주하려면 법적인 거주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가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뭐 보통 영주권이라고 부르죠. 뭐 또 나라마다 그걸 직역하면 이름이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여기 있어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자하고 그 나라 국적 취득자, 시민권자하고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작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차이가 있죠. 확실합니다. 그걸 성경은 권세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중에 핵심에 있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14장 13, 14절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에서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14장, 15장, 16장에 나와요. 최후의 만찬 식사를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 14, 15, 16, 세 장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쭉 길게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읽어드린 구절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고별 메시지 끝나는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끝내셔요. 두 가지 주제, 첫째 기도, 두 번째 승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실패해도 계속적으로 시도해라. 실패가 결국 성공이 될 때까지 시도해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패, 실수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기 개발서나 이런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실패, 실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거기서 배울 수 있다. 레슨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결국 도움이 된다.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패, 실수 또는 좌절 또는 이런 것이 중간 과정일 때는 괜찮아요. 최종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근데 결론이 실패다. 그건 안 되죠. 결론은 승리여야 합니다. 결론은 성공이어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은 심판 또는 좌절 또는 고통, 고난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말이 고난이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영광이요, 그리고 승리요, 그리고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주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기도, 승리.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좀 내려가서 승리에 대한 구절입니다. 33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맞서는 이 세상의 정체는 악한 영의 활동이고요. 악한 영을 사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성이나 예술, 제도, 교육,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하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무지무지하게 잘한다. 와, 진짜 깜쪽같이 한다.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나? 그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뭐예요? 뭐 단어가 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말에서 와,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와,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요. 악한 영은 눈에 안 보이지요. 신체, 물리적인 컨디션, 그 한계 속에 사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못 당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깜깜하게 눈 가리고 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뭐 중국 영화 금방 떠올릴 텐데 그 영화고. 예. 눈 완전히 깜깜하게 하면 꼬마한테도 계속 얻어맞고 질 수밖에 없죠.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힘을 빌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함으로써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근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뒤에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거죠. 18살 청년 또는 20대 젊은이가 너댓살 아이처럼 군다.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거죠. 40대 중년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20대처럼 혈기를 부린다.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사람 나이가 60대가 되면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값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에도 나이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 얘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마땅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초보가 너희의 삶에 전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분별력이 나오죠. 그죠? 아이는 분별력이 없죠. 뭐가 뜨거운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돌 같은 안에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또 한참 젊으니 용기는 있을지 몰라도 조화로운 분별력은 부족하잖아요. 분별력 중요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분별력을 설명하기를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아까 신앙은 맹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지각은 영적인 지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모든 것, 인격적인 지각 지성까지 포함한 영적인 지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묵상하는 요한일서 5장 14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전혀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일반 상담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이는 30살, 40살 또는 20대인데 근데 초등학생처럼 군다. 이거를 상담학적인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성인아이 같은 사람이 주님 뜻대로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 뜻은 쓰러지고 주님 뜻을 받들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자기는 한참 전성기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사그라든다는 얘기니까. 근데요, 세례 요한의 그 얘기를 사실적으로 해석해보면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한다, 내가 망한다 이 얘기는 내가 진짜로 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흥하는 게 결국은 내가 흥하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정리한 사람을 보고 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부터 이 입장 정리를 하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 절대로 비밀 세례라는 건 없습니다. 뭐 병원에 거의 임종이 다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한 두세 사람 둘러서서 세례 베풀지만 그것도 공개적인 거예요. 세례는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결단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뭘까요? 그렇게 일생에 한 번 받은 세례를 계속해서 그 결단 헌신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거듭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성찬식이에요.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찬송 또는 이런저런 찬양 가운데 짧은 가사가 있는 게 감동적인 게 많아요. 또 물론 긴 스토리가 있는 가사는 그 나름대로 은혜되지만 가사가 아주 단순한 것이 그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만들죠. 주님 뜻대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에서 누가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공직에서 평생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 사람이 공직 생활하면서 자꾸 다른 거 하고 다른 데 관심 쓰고 성공할까요? 천만에요. 구멍가게 선호평 되는 거, 사람 들어와서 앉을 데도 없고, 그래서 카페를 하는데 거기는 배달만 하는 카페다. 선호평짜리 구멍가게니까 대강 해도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선호평짜리 구멍가게 카페 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입장이 명백한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뜻대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라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응답을 체험하여 감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사랑의 삶,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꽃피고 사랑의 집이 세워지는 거니까 믿음, 사랑 이게 계속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이에요. 이거를 이번에는 한번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
또는 기도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감이 깊어지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로마서 8장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찬란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반지 하나를 끼고 있는데 그냥 심플한 반지인데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그냥 비싼 보석 아니고 2만원짜리인데 조그만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햇빛에 이렇게 보면 이 보석이 반짝 빛나는 그런 각도가 있어요. 이 반지 전체를 성경으로 비유하면 반지에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래요. 그리고 보석을 햇빛하고 각도가 맞은 곳에서 반짝하는 그 지점, 그거를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기도요, 두 번째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요. 근데 로마서 8장이 승리로 끝나는 8장 맨 마지막의 승리는 그 8장 앞부분에 우리를 위한 두 가지 중보 기도, 이게 토대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문맥이 그렇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참으로 멋진 기도를 하는 두 분이 계시다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6,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 거꾸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다르고 겉다르지만 않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말하자면 알아주시고 번역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요, 후배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 무슨 이력서를 낸다든지 또는 공부한 후배들이 학교에 뭐 지원서를 내면서 자기소개를 쓴다든지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쓴 거를 메일로 나한테 보내봐라. 내가 좀 한번 조언을 해주겠다. 어느 교회 내가 목회, 담임 목사로 지원한다. 그럴 때 서류 내는 거는 어떤 사람은 공부교회 한 사람인데 이게 담임 목사 지원서인지 아니면은 학교 교수로 지원하는 건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그거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원한다 그러면 목회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또 학교에 지원서를 낼 때도 이 사람의 학문적인 이런저런 여건에서 뭐가 중요한지 제가 먼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또는 이런저런 기회에 남의 이력서, 지원서 이런 거를 볼 기회가 많은데 맞춤법이 틀렸다, 띄어쓰기가 엉망이다, 그럼 벌써 그거는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후배들한테 적절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기 전에 제가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제출되기 전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대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8장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두 가지 기도가 근거가 돼서 로마서 8장은 마지막 부분이 승리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하고 저 모두가 이 10절을 같이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9절을. 근데 낭독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낭독합시다. 말씀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강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낭독하는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보에 설교문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성경을 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펴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큰 목소리로, 그리고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아시죠? 다 같이 봉독하는데 주보에는 제가 적절하게 낭독이 가능하도록 좋도록 그렇게 좀 나눠놨는데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도 그리고 승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언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압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셔요. 성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몸으로 삶으로 우리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유행된 말이 있지요. 내 몸이 기억한다. 그래서 광고 카피로도 많이 쓰이고 그러지요. 내 몸이 기억한다. 여러분의 온몸으로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몸 온 삶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왕 주님 믿고 인생길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승리의 행진을 연속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승리의 행진, 크게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실패, 실수 또는 좌절, 그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지금 혹시 마음이 약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우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승리의 비결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또 그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전에 제출했던
VIP 봉헌 명단과 그리고 여러분이 약정한 선교 그 약정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할 때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부장장로님, 부감님 두 분 또 우리 간사님들, 임원들이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정하여 준 전도 대상자, VIP 대상자 세 분씩의 이름을 또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곳에서 예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헌신도 받아주시고 전도 대상자로 올린 그 명단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고 물질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일부의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릴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서 하시죠.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교회 설립 52주년에 VIP 봉헌을 하고 선교사도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정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한